교통사고로 차에 깔린 70대 노인을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구했습니다. 이들은 차량을 번쩍 들어올려 노인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. 힘을 합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감한 대전 시민들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. 네, 이 70대 할머니가 이제 차량에 깔리는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오늘 이제 주인공을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. 예, 지난 13일에 좀 끔찍한 교통사고 한 건이 생깁니다.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중형 승용차 한 대가 휙 다가와서 이렇게 예, 할머니를 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할머니 쓰러지면서 차 밑에 거의 뭐 하반신부터 몸이 거의 다 깔리는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 문제는 이제 이 사건을 인근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윤석화 씨 그리고 나머지 3명 총 4명의 직장 동료들이 편의점에 잠시 들렀다가 목격을 하게 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경호사 할머니 이렇게 걸어오는데 차가 와서 아예 이제 차량에 밑에 이제 깔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당시 구조에 나섰던 4명의 시민 영웅 바로 그 중에서도 이호경 씨, 윤석화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작업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그 같이 있던 작업자가 사고 난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쪽을 다 동시에 쳐다보게 됐고 길을 지나시던 할머니께서 깔려 있는 걸 확인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네 명이 전부 달려가서 달려갔을 때 이제 할머니께서 차 밑에 깔려 있었던 상태예요. 그래서 차 밖으로 보이는 거는 얼굴만 보이는 상태였고 어떤 한 아저씨분도 그 할머니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빠지지 않던 상황이라 할머니가 이대로 놔두면 크게 잘못되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. 그래요. 저 상황이면 누구나 이제 빨리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제 차에 깔린 할머니는 저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. 위험한 상황이었죠. 차 밑에 깔려서 몸은 빠져나오지 않는데 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할머니는 의식이 있으셨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부들부들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육안으로는 이제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확인이 됐고요. 저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건 머리까지 차로 깔려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차를 들어서 옮긴다는 것은 혹시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니야 하는 걱정도 드는 대목이었는데 다른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. 전날이 대전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도로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을 오래 방치하면 할머니는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결심을 하게 이른 겁니다. 네. 사실 이렇게 차 이렇게 도로 지나가다가 차 다가올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차량에 이제 깔려 있는 상황,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. 이 네 명의 시민 영웅들이요 어떻게 할머니를 구조했는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. 그냥 차를 들어서 할머니를 빼내는 게 날씨도 덥고 그랬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네 명이서 의기투합해서 자동차를 들어올리고 약간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할머니를 빼내시는 상황이었죠. 다시 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격을 좀 두고 빼내시고 할머니 상태를 보호하니까 이제 많이 놀라셔가지고 좀 떨고 뭐 이런 상황이어셔가지고 외관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고 또 이제 머리에 뭐 이제 다칠 염려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차 쪽에 기대해서 안정을 취하게 말씀을 좀 걸고 이렇게 하면서 또 주변에 다른 어머니께서 물도 갖다 주고 해서 물 마시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해놓은 상태였었죠. 이호경 씨, 윤석화 씨 얘기 들어봤는데 네. 당시 이제 승용차 들어올릴 때 이 네 명 외에도 그렇죠.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. 네 명은 이제 승용차로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시민이 119에 신고를 했고요. 또 할머니가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또 고통으로 사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다른 시민이 물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네 분 뭐 주된 어벤져스. 영웅들이지만 그러네요. 옆에 있던 시민들도 그러면... 보조 어벤져스라고 좀. 아니 지금 보십시오. 지금 화면에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인데 저렇게 이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조된 할머니는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하던가요? 네, 구조되고 바로 병원으로 이제 이송됐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잘 받았고요. 다행히 생명의 지장 없고 큰 탈을
이제 큰 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. 단순 타박상 정도로 그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. 예, 저렇게 영상 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 위급한 상황이었고 네 명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민들까지 다 도와줬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구조된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병원에 갔고 또 그래도 안전한 상태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? 아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가 어벤져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. 시민 영웅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이 구조대가 출동한 이후에 소방관이나 경찰에게 전혀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들은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사건 보고 달려가서 저기에 힘을 다 쏟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고객하고 내가 설치 약속이 돼 있는데 예약 받아놨는데 호련히 일하러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구조하고 호련히 사라져버렸어요. 인적사항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럼 누가 구했느냐? 이 차를 든 것은 누구냐? 근데 주변의 시민이 저 장면을 찍어놨던 거죠. 그래서 이 영웅들 정말 감사한 일을 했다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결국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게 됩니다. 아, 저는 이 사건 반장에 이제 함께 사는 세상 얘기를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참 많고 의인들이죠.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는 당사자들은 알리지 않는데 또 이걸 알리는 분이 있어서 세상에 흥분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선순환으로 이렇게 예, 예. 얘기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참 따뜻한 얘기들입니다. 이 얘기가 이제 알려졌고 경찰이 이제 표창까지 하게 됐어요. 이제 이게 이제 20일 날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이 네 분 모셔다가요. 우리 동네 시민 경찰 뭐 우리가 뭐 매일 얘기하잖아요. 그 선정 그 시민 경찰로 선정을 하고 이거 시민 경찰 되면 그 저 경찰 이거 이 흉장이라고 그러죠. 저 가슴에 네. 있는 거. 그거 비슷한 걸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. 가지고 다니면 좀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표창도 좀 했다고 그러고요. 아마 부상금도 좀 주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뭐 저렇게 지금 아니 근데 세 분밖에 네 분이네. 네 분인데 저렇게 사진으로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분들 네 명이 다 경찰인 것 같아요. 시민 경찰입니다. 이제 시민 경찰이네요. 그리고 또 표창을 받았고. 인형을 받았네요. 예. 경찰 인형. 호돌이 인형. 예. 호돌이 인형은 부상인가요? 그러면 상품으로. 예. 아니 저 표창 받으면 예. 요즘에는 또 부상하고 달리 저거 하나씩 꼭 주더라고요. 예. 저도 집에 하나 있습니다.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기 지금 주된 영웅들만 지금 줬는데 옆에 있던 딴 시민들도 조금 찾아내서 예.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막 흉악 범죄, 우리 사건 반장 1, 2, 3, 4, 5번까지 참 나쁜 흉악 범죄만 항상 얘기하다 6번 얘기를 하게 되면 좀 훈훈해지긴 한데 한편으로는 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위기가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도와주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아니 우리가 그런데... 이제 그 네 분 저렇게 영상을 통해서 세상에 또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? 아마 또 주변 사람들이 너 그런 일 했니? 하면서 칭찬 많이 해줄 겁니다. 아니 저는 이 사건에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하나가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렇게 뭐 모르는 시골길을 가다가 차가 이렇게 뭐 빠지지 않습니까? 그럼 어떻게 이 차를 빨리 꺼내야 되니까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아까 중형 승용차가 할머니를 이제 덮쳤는데 네 명이 이걸 들기가 쉽지 않거든요. 이 건장해 보이는 분들이고 네 명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모습이 그렇죠. 느껴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네 명이 저 승용차를 들어올릴 수 있나? 예, 예. 사실은 안 돼가지고 전에 저희가 승합차지만 승합차를 주변 시민들이 10여 명 달라붙어서 옮긴 사건 얘기 드렸는데 네 명으로는 들리지가 않더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정말 끄집어낸 네. 것이다. 그러니까 이 표창 이상의 정말 사회적인 칭찬을 받을 만한 어벤져스. 그러니까 저희가 네 명의 시민 영웅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에요. 네. 네.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할머니를 구조를 했는데 그 소감을 들어봤습니다. 누구든 봤으면은 다 달려붙어서 몸이 먼저 움직여서 구했을 거고요. 그 제가 모르는 할머니 다른 분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나 식구 아니면 아는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뇌리를 스쳐 지났고요. 뭐 아는 가족분들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드렸을 때는 생각을 하고 연세는 딱 저희 부모님 연세시더라고요. 갑자기 또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한 가정의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. 하고 또 빨리 쾌차하시길 바랬어요. 나중에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어머니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안심이 됐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들 어려운 시국에 그리고 안 좋은 시국에 이렇게 작은 일이나마 이런 같은 일이 자주자주 좀 많이 많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
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세상에 안 좋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훈훈한 소식 듣다 보면 마음 따뜻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렇죠.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네 명 얘기했지만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번쩍 들 수가 있는 게 그 한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. 예전에 우리 소개를 했는데 여고생들도 한번 들었잖아요. 예, 예, 여고생 또 어벤져스도 있었습니다. 근데 사람이 힘만 모으면 어떤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.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위기 위기 얘기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한마음으로 다졌을 때 같이 했을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